뭐요? 장난 장비. 잠깐 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를요? 더운데 그냥 열매 딴다고 그냥 고개 들고 저렇게 했더니 아, 현기증이다 현기증. 아빈이야 고생됐어. 아 경보 너도 고생 많았어. 야 얘 땀난 거 봐라 이거. 다리까지 다쳤대. 아 어떡해. 야 지금 네 몸은 네 몸이 아니야. 농사의 신 몸이야. 다치면 안 돼요. 구원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다치지 마. 그러니까요. 오늘 할 일 많아 구원밭도. 형 고마워. 아 그러잖아. 네. 아, 아까 우리 작업 지시 내용대로 이번에는 이제 내가 또 나서야 될 차례네. 약을 지난번처럼 내가 칠게. 네. 방제복 입고 너 그럼 저기 꺼내와 장비랑 꼭 좀 무거운 건 나 아프다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이 형은 진짜 도와줘야지 그러면 약은 아, 내가 칠게. 아 우리 좀 쉬자 언니 너무 덥다. 약은 내가 칠게. 잠깐만요. 왜요? 다시 정일치 좀 써주십시오. 아 나 저번 저번은 무서워. 왜 저래요 갑자기. 나 지금 한 발 한 발 걷는 그 자체가 힘들고 무거워. 아 약 쳐야 되는데 약 쳐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아니에요 오늘? 오늘 네. 그 여러분들께 너무 고생하시니까 네. 농사의 시 사상 처음으로 네. 특수 장비를 오늘 동원했습니다. 뭐요? 특수 장비요? 첨단 장비!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뭐요? 약 치는 거하고 첨단 장비가 네. 무슨 관계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한꺼번에 두 명이 약 칠 수 있는 거 그런 거. 옷 다 준비하고 막. 잠깐 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를요? 뒤? 뭐야? 와! 이거 움직여! 뭐야 이것도 움직여? 약이야. 오.
아니 이게 저희가 작년에 그 은희 기억나지? 우리 감귤박람회 갔을 때 이 장비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보면서 우리 막 눈 이만해져가지고. 근데 이걸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서, 실제 보다니. 아유, 저걸 언제 우리가 쓰겠냐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왔네 왔네 오늘 왔네. 무인헬기 처음 보셨죠? 예 처음 봤습니다. 네. 이건 이제 농업용 무인헬기로 등록된 그 약 농약을 살포하는 장치입니다. 요게 그러면은 약인 거지? 예, 약이죠. 양쪽에. 예, 양쪽에 약을 실어가지고 24리터. 오. 한 번에 벼 같은 경우에 9,000평. 한 번에 방제를 합니다. 예. 장비가 이제 일본 장비긴 한데,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감귤에 적용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견태형이랑 저랑 둘이서 약 준비하는 것만 대략 한 30분 걸립니다. 그렇지. 장비 꺼내고 연결하고 물 받고 하다 보면 한 30분이 지났는데, 치는 게 10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제주 감귤 농가에서 이 무인 헬기를 많이 좀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조금씩 전파시키는 있는 중이고요. 예, 예. 아직도 이제 농민들은 이제 손으로 직접 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헬기로 해라 이게 아니고 차근차근 이제 저희가 틈새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 7, 8월에 이제 벌써 일사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생길 정도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편안하게 옆에서 이제 편안한 음료수 마시면서 구경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예. 사람이 일일이 직접 약을 치는 거하고 이 무인 헬기를 이용해서 치는 거하고 혹시 이게 뭐 장단점? 예, 예.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본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제주도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원과 뭐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농민들한테 신경 쓰이는 자료 드리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진짜예요? 넣어보자. 이렇게 진작에 이런 게 도입됐어야 되느냐. 자, 오늘 그 고원밭에서 해야 될 일, 일 브리핑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저 감자 반 남은 거, 요거 수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밭 정리를 좀 해야 돼. 이제 새로운 작물을 또 우리가 또 교체해야 될 시기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수박을 추라한다! 예! 나왔을 때 수박 맛 다 봤다면서요? 피디님 지금 나한테 이거 맛도 못 보게 하던데? 손도 못 대게 하던데? 내다 팔 거니까. 언제 치사해. 난 맛이라도 봐야지. 막 자랑하라고. 저기 걔 없으시도 자기네들끼리 다 먹어. 나랑 먹지도 못하고. 진짜 못해. 난 너 니가 그럴 줄 몰랐다. 솔직히 옥수수는 맛있다. 니가 그럴 줄 몰랐다. 정말 맛있다. 아니 맛있는 보라마. 거 원래 맛있는 거 혼자 먹는 거예요. 나랑 보라마. 먹는 게 아니야. 혼자 먹는 거야. 너 진짜 오랫동안 니가 좀 시달리고 싶구나. 아니 난 오라버니들은 진짜 좀 의리 없는 거 알았지만 너까지 그럴 줄 몰랐어.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도 썩어나 이게 남아. 여운이 남아. 진짜 맛있다. 지금 약 올리시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 하나라도 좀 남겨놓고 좀 하지. 아 누가 그날 오지 말래? 그럼 와야지. 나 안 오고 싶어 안 왔나?
어쨌든. 아, 진짜 내가 어쨌든. 다 이 농사이신 잘 되라고 빌고 오느라 그랬잖아. 알았어. 어쨌든 수박을 그러면 어디 시장 가서 팝니까? 모처럼 우리가 공판장에 한번 가자. 공판장? 공판장 한번도 안 가봤지? 얘네들 한번도 안 가봤잖아. 공판장에 그냥 가면 안 돼. 이것도 수박도 세팅을 잘 해갖고 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제 값을 제대로 받아. 예쁘게 딱딱 꼭지박 신선하게 딱 담아가지고. 그쵸? 뭐 얘네들한테 이제 좀 더 이제 알려주면 될 거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으로 그 먼저 그 우리가 그 감자 반 남은 거 이거 수확 먼저 하자. 예. 어? 오케이. 알았어요. 왜 반만 했대 또 감자는? 다 하지? 아 지난번에 바로 못 먹는 거는 반만 하고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그만해 하고. 그만해 아유 나 뒤끝 많다 이쪽은 다 했으니까 이쪽만 하자 응.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처럼 오라버니들이 삽질하시고 우리가 말이 좀 이상 우리가 삽질하고 니네들이 네 삽을 땅을 파시고 그리고 작은 것만 아, 작은 건 빼고 큰 것만 아니 큰 거 작은 것도 다 언니 이거 왜 잘렸어? 진짜 이거 다 내가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도 괜찮네. 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딱 수확하기가 딱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다시 들었다 올릴게요. 야, 지렁이 봐. 예. 야, 오이 우리 감자님. 찢어졌어. 오이 우리 감자님. 어, 진짜 지난번보다 상태들이 더 좋은데? 좋은데? 네, 더 좋아요 상태들이 어, 컸어 이번 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실한데? 잠깐 사이에도 되게 많이 컸어 실한데? 지금 이거 비닐도 다 걷어내야 되고 네. 저 호박, 옥수수 저거 다 걷어내야 돼 이제. 일단은 저 수확을 해야죠 참외하고 아 나머지 그 호박 어. 우리 수박은? 수박은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가 출하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저 호박하고 저 참외 예. 마무리하고 다 걷어내? 예 그러면 제가 저 수확을 해? 옥수수 했던데 핀 뽑을게 나 수확 그래. 다 갈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몇 개 안 남았더라고 아까 나 훑어봤는데 그러면 나는 호박을 맡겠습니다 맡겠습니다 제가 참외를 뽑을게요 그래. 맡겠습니다 아 참외 맛있었겠는데 보라매씨 옥수수 남은 거 아예 없나? 자 이거 잡아 어? 호박 넘어왔다 호박 호박이 넝쿨채 넘어왔다고 그러네 호랑 호박이 넝쿨채 넘어왔네 진짜로 조심해 아 이거 맞아 파고더라 이거 무섭더라 와 저 둘이서 먹는다 둘이서 아. 어 조심 어. 어디 물러라 아, 저거 하나가 좀 안 뽑혔나 보다. 잘 뽑혀요, 이제, 오라버니. 아, 맛있다. 여기도 입 있다고요. 냉장고에 넣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 뜨거운 맛이 좀 남아있어. 그러니까요. 건져요, 건질 수 있는 거.
여기 숨어있는 호박이 은근 많아. 아니 땅콩도 맛있네 이거. 그니까 여기 같이 해. 이제 누운 것도. 어? 누운 것도 하나. 아, 예. 수박, 호박이 은근 많네. 내가 서리에 갔을지도 몰라. 요런 거를 따면 됩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한번 안을 보자. 속을 확인해 보자. 지금 이게 굉장히 싱싱해 보니까. 와.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아이. 소리. 이거 깨졌는데. 어? 야 소리 좋다. 소리 좋다. 이게. 이게 깨졌는데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 그러면 이거 따지 말고 이거. 아 이거 먹어도 돼. 갈라진 거 먹자. 아, 이거, 차라리. 이거 팔자. 내다 팔자. 그래 이거 너무 예뻐. 아니 두 개 다 따보면 되잖아. 어차피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고 이건 따보자. 아니 원래 농부들이 어느 게 더 맛있나. 어느 게 더 맛있나. 잘 된 거는 내다 팔고 그치. 안 되면 자기가 먹고 맞아요. 말이잖아. 그래서 먹어보자. 상품은 먹기 아깝다. 야. 좋네. 이거 아까 먹으면 되겠네. 위에 거는 좀 이제 저기 벌어지면서 상해가지고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이것도 따보자. 복수박은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복수박은 저렇게 깎아 먹는다는 거. 야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먹어봤잖아. 요건 팔자.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이거 팔자, 팔자,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 먹기 아깝다. 먹기 아깝다. 야 이 물 흐르는 거 봐봐. 야, 야 수박. 이거 들고 가서 마사지 할까? 팩 하자 팩. 우리 오늘 같은 날 팩 해줘야 돼. 조심 오라버니 조심. 오라버니 나 1번. 1번 좋아. 그래 지난번에 나 1번. 그래, 언니 못 먹었으니까 1번. 그래. 와우! 야. 파인애플 자르듯이? 너무 맛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 형. 맛있네. 야! 맛있게. 입안에서 이거 육, 뭐야 이거.
과즙 나오는 과즙 나오는 소리 봐. 수르륵 호르륵 호르륵해. 거기다 수분 수분. 안 그래도 지금 갈증 나 죽겠는데. 오. 자, 파채 만들어 먹읍시다. 참외도 있잖아요. 아까 우유하고 사이다 좀 사올 걸. 아이. 아. 피로 싹 가시네. 이 정도면 이거 대박 났어요. 공장 공판장까지 갈 필요도 없다. 요 마을 앞에만 나가지고 줄 설 걸. 제대로 이거는 중간에. 요 넝골려 줄기가 좀 노랗게 익은 거. 그 선명한 거. 자, 지금부터 수확하자. 출발. 야, 어디 구역을 정해서 가자. 아, 너무 맛있다. 군데군데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갈까? 그러지 말고, 형님. 어. 원래 수박 농사할 때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뭐? 한 사람이 가위돌고철로 쓸쓸하면서 따고 와. 그거 중간중간에 서서 한 사람 딴 거 던져준다고. 딱 받고 내리고, 받고 내리고. 원래 수박 그렇게 해요. 오케이. 콜. 와, 맛있다. 그러면. 수박 농사 성공했어! 여따 놔둬? 네. 답할 게 일단은 상품으로 친 게 한 20개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했네. 이거 얼마일까? 글쎄, 꽃바자를 한번 가봐야지 뭐. 이게 예상 금액. 예상 금액은 일단 내가 정한다면 이거 하나의 적절한 금액을 정한다면 나는 17,000원. 아? 에이, 너무 비싸다. 너무했다. 17,000원. 소비자가도 17,000원은 안 사가요. 요즘에 수박도 많이 싸져서 만 원, 12,000원이면 사니까 우리가 아마 팔 때는 한 6,000원, 7,000원? 요 정도? 그거는 지금 시세고 내 생각은 특이하니까 일단 만 원 이상 부르고 우리 그 고생한 거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스태프들 또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플러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가자 안 되겠다. 어쨌든 6,000원 어쨌든 이거를 공판장에 가서 한번 시세도 좀 알아볼 겸 요 정도면은 뭐 팔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게 그럼 공판장으로 가보자. 근데 이 수박이 의외로 더 쌀 수도 있어요. 한 8,000원에 소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이즈가 작아서.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거 현금으로 안 가자. 줘요. 가자. 그리고 과일은 오늘 안 돼. 내일 아침에나 해야 돼. 일단은 저기 뭐라도 해놓자. 접수라도 해놓자. 목이라도 해놓게. 가자. 가자. 자. 아 뭔가 아쉽다. 들어봐. 일단 빨리 가자. 저 이거 떨어지는 거 진짜 잡아. 이쪽 잡아. 야, 보라만. 야, 보라만. 하나, 둘, 셋. 차차차. 볼 수 있어. 가시다. 봐봐, 나봐. 보람차. 가위, 가위. 하루 일을 예, 꼬였어. 아이고. 아, 무거. 가지 보라만. 노태시 봐. 나 떨려. 나 긴장돼. 얘는